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의 사정과 속사정이죠.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 또는 성부의 형편과 성자의 형편을 아시는 성령님 또는 성부의 마음과 성자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또는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 성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성령님이죠. 2장 9절에서 우리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성부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있죠? 천국. 그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에서도 성도가 누릴 게 많겠죠? 예, 성령의 열매 그렇죠? 놀랍죠? 또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놀랍죠?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자, 오직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데 자꾸 성령님이 예수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은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면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을 예수님으로 자꾸 둔갑시키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은 또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이기 때문에, 주의 영, 예수님의 영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둔갑시키면요, 성부도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태론,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이. 이단이.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왜 축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축사를 안 할까요? 아니,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있잖아요. 교장이 이렇게 출근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했는데요. 새로 수위가 왔는데 나를 본체만 채. 근데 수의실에 교장 선생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저를 모르십니까? 했더니 누구십니까? 나가세요. 이 관계자 출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수의실 들어가가지고요, 야, 이 사진이랑 누구랑 닮았네. 하는데도 그냥 닮긴 뭘 닮은 거예요? 나가세요. 그래서 저랑 안 닮았어요. 했더니 나가시라고요. 조금 닮긴 닮았지만 나가세요. 아, 제가 여기 교장인데 나가세요. 거짓말하고 지금. 그 교장이 세상 사람이라면은 당장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들이요.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이 수희 아저씨가 교장 선생님을 안 좋게 봐가지고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날 이후로 수희 아저씨가 교장 선생님을 안 좋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무시하고 살잖아요. 수희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장 선생님 눈 밖에 납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아. 나는 예수님만 부를 거야. 나는 예수님만 부를 거야. 성령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예수만 부를 거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탄식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튜브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거장이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5개만 들어봐. 성령께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세라고 그 설교 한마디가 있는지 보라고요. 보라고. 가짜다 진짜를 떠나서 보라고. 설교는 매끈할지 몰라도 있잖아요. 삶은 안 바뀌어, 삶은. 저도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몰라.
저도요, 애를 써봐서 안 된다니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오직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뭐라고요?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성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성부의 모든 걸 아신다. 여러분들, 성령이 성부라면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요. 틀린 말이야. 왜요? 성령이 성부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단이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단 아니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국어 공부도 못했고, 언어 영역을 공부도 못했던 답할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 공부는 잘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나라 가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공부는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지만 영의 공부는 성경 공부는 머리 좋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성령을 의지할 때 누구보다 뛰어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믿음만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머리가 나빠도 성경 연구를 잘할 수 있는 건 세상 머리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영의 지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공평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깨어있는 많은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삼위를 알게 하시고 그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심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오늘 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